지난 이야기, 출산을 대비한 새로운 사육장을 만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출산을 했다.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새끼들이 있는 곳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, 그래서 나는 서둘러 안전한 곳에 녀석들을 옮겨놓고 대구에서 더 큰 새로운 사육장과 보통 토끼들이 먹는 건초 티모시의 씨앗을 사서 심어주며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, 쥐식기 입양 70일차. 남편에게 애를 맡기면 생기는 일. 새끼들을 한번 건드렸기에 녀석들은 지 새끼인지 확인부터 하려 들 거다. 그래서 최대한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저 플라스틱 통 안에 일부러 새끼들이 지내던 곳에 흙을 넣어줬다. 너 가서 냄새 좀 맡아라 이 새끼야. 여튼 그동안 파묻혀 있던 물통으로 녀석들은 물도 한 사발이 하고 또 거기로 굴을 판다. 이것들 그냥 굴에 환장했다. 그래도 이제 저곳에 새끼들이 있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 들락날락거리다가 저러고 있다. 곤이 잘 자고 있는 콩지와 새끼들. 잘 자요? 눈 개뿔 굳이 깨우는 팥지. 깨워놓고 지는 굴이나 파러 가고, 콩지는 젖을 물리며 아가들을 달랜다. 역시 이 새끼 내가 데려온 놈이 분명하다. 세상 모든 엄마들 화이팅. 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쥐식기 입양 70일차. 사실 지금이 70일 정도 모습이다. 이제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잘 지내는데, 멀쩡한 밥을 머리 위에 두고 그걸 왜 먹어?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남편에게 애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. 여튼 지금은 이젠 뭐 다 자라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. 다섯 마리가 다 잘 돌아다니고 물도 잘 마시고, 아 그리고 요 녀석들은 나무를 좋아한다. 그리고 예성아, 이름을 왜 불러달라는 거야? 이제 콩지 팥쥐와 다섯 마리의 이름이 없는 놈들 슬슬 더 큰 사육장에 옮기려고 한다. 그럼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.